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보시면요. 자카르 CTS 코덴 트레이더 그룹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 선물 자산 운용에 대한 코덴 트레이더의 플랫폼 서비스 있죠. CTS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CTS에 대해서 자, 회원을 모집하는데, 자,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CTS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제가 우리 트레이더들이 매매했을 때, 0.7초에, 제주도에 있던, 강원도에 있던, 저희 중앙 서버를 통해서 진입과 청산이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일반 계좌도 사용했지만 몇 년 전부터는 한 2년 됐나요? 이때부터는 증권사 계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계좌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보통 10계약 하면은 한 계약당 나스닥 경우는 2,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각 센터에서 자금을 모집해 가지고 10계약을 만들어서 이제 대응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고 하죠. 예. 물론 이제 본사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소액 투자자들 있죠. 보통 한 계약, 보통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해서 하자 하면은 자기 명의가 아니니까 불안해해요. 그런 것을 타개하고자 오늘 지금 이런 방송을 하게 됐는데, 자, 내용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TS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 회원을 모집을 하는데, 이제 좀 한 계약 위주로 합니다. 한 계약 키워나가는 목적으로. 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CTS, 이제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카르 여기 CTS에 들어오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은 뭐냐면요. 우리가 2억 3천을 모으려면 2,310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계약이 되면은 공동으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 여의치를 안 해. 그래서 회원 본인 명의로 하죠. 우리는 투자금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진 투자 선물에 증권사를 개설하고, 해외 선물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한 계약이 2,300만 원이 소요돼요. 이건 환율에 따라 변동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2,300만 원이 나스닥 한 계약이라는 이야기죠. 한 계약으로 회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 자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리스크 자금은 예를 들어서 한 계약이 2,300만 원이었는데 이것만 딱 여면은이 만약에 뭐 1,20만 또 그 다음에 4,50만 손실 나면 이 한 계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보증하는 비용으로 약 200만 원. 그러니까 증권사에는 2,500만 원이 들어가죠. 2,500만 원이 들어가죠. 알겠어요. 2,500만 원이, 예, 이 들어가요. 자, 수익을 예상한 본사 담보금이 약 500만 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래서 총 합계금이 약 3천만 원 소요됩니다. 3천만 원. 이걸 보고, CTS 1계약 1구자랍니다. 1계약이 1구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조건에 대한 해설로서, 뭐, 본인 명의에, 명의로 하기 때문에 안심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받지 않고 본인 명의로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왜 조건에 대한 수익 예상 담보금이 필요하냐는 것은, 이 수익 예상 본사 담보금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일주일마다 일주일 수익 시 후불로 정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수익을 못 내면은 여러분들이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수익 배분율이 있거든요. 그것은 계약서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 배분율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만 배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미정산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정산한 회원을 위한 대비 조치죠. 대비한 예비 조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사 수익 예상 본사 담보금은요, 저희들이 담보로만 받아놨지 여러분의 돈이죠. 여러분의 예치금이니까. 만약에 수익을 후불로 정산을 수익이 났어, 그러면은 후불로 정산 안 하면은 이 대치금, 즉 말하면 이 담보금으로 대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이 그러면 못 났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손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 100만 원을 손실된 100만 원을 제외한 수익이 났을 때만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예상 수익률을 자꾸 물어보는데 해외 선물은요, 시장의 상황이 있어. 상황. 첫 번째 시장 상황이 있고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당 수익 산정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근데 어려운 것은 아닌데 말씀드리기가 곤란해. 왜냐면은 한 계약으로 포지션 매매를 때렸는데 1200만 원 나왔어요. 1200만 원 매도 매수로 해서 그런 정도 나오고, 어떤 경우는 100만 원 나온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00만 원 나온 경우도 있고, 오늘 같이 장이 안 좋으니까 한 100여만 원 정도. 근데 보통 한 1200만 원은 이제 좀뭐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20일 곱해버리면은 100만 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50% 가져가신, 50% 이상 가져갔는데 50% 가져간다 해도 약한 천만 원 정도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한 달에 500만 원만 수익돼도 좋겠죠. 근데 1000만 원도 될수 있고 뭐천 이삼백만 원, 500도 될수 있다 하는 것이 이 해외 선물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리더 트레이더들이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이거예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수익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TS 트레이더를 위한 또 집단 동조화에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지금이 교육하고 또 자질이 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지금이 무상 교육으로 저희들이 지금 선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상 수익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회원의 선택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이것은요, A프로의 퍼레이드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 7일간 정회원 시청 후, 정회원 등록하는 시청 후에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그 유튜브를 보고 여기 그 정회원 들어와서 몇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시청을 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CTS 할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10계약, 즉 말하면 2억 3천이라는, 개인적으로 그 2억 3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300만 원에 하니까 그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 이제 여기 총 합계 금액이 3000만 원이 소요된다 하니까 본인 명의에다 하고 수익 났을 때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하고 방문하겠대요. 현재 지금 신청자 수가 약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 됩니다. 상기 위의 내용은요, 본사 및 센터가 있어요. 센터 계약서에 있으며 프로그램 다운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좀 아래에 보여드릴게요. 다운동 간단한 사전 교육으로 이틀 내지 3일이요,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CTS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명의로 증권사에 증권 계좌라고 우리 프로그램 중고에 좌표 지정만 딱 해놓고 시작 버튼만 누르고 여러분들은
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매와 매매의 전반적인 상 진입과 청산을 여기 트레이더들이 다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오늘 수익이 얼마인가 해서 일주일 되면 청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를 볼게요. 여기 이제 보면은 자카르 여기 보죠. 자카르 시티에스 회원 약정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우리가 법률사무소 있죠. 여기서 공증합니다. 공증. 지금까지는 공증 안 하고 했는데 앞으로 공증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여기 하단 보시면 지금 이 여기 있는 것은요. 여러분 회원들이 회원들 프로그램이에요. 이게요. 이걸 다운받거든요. 예, 다운 다 받아요. 다운 받으면은 여기 좌표지 지정이라는 거 있죠.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좌에다가 좌표 지정이 이제 계좌가 있거든요. 본인 계좌. 여기 계좌가 있으면 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스닥이다. 또 여기가 한마디로 이제 항성이다. 뭐 여기는 위에 골드다 하면 여기에서 이제 좌표 지정 해놓으면은 그게 0.7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공지사항이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최근 CTS 한계약 항구자 회원 신청자 약 8명 임.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계좌 가지고 운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합적으로 한계약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했고, 앞으로 우리 CTS 시황을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우리가 공개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기회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죠. 예, 여기 있는 거, 요게 CTS의 예, 요게 기회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천만 원을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해외 선물로 개설을 하고 우리와 우리한테 H담보금 넣고 회원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다운을 받고 한마디로 시작 버튼만 눌러놓고 나가시면 우리가 다 매매해서 수익 나면 그것을 우리가 배분한다는 이야기. 수익을 못 내면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을 내는지 안 내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수익을 낸다 하면 여러분 말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이프로의 우리 홈피 방송국이 3개입니다. 네이버 카페 뭐 등등이 들어와 보셔가지고 직접 리딩하는 것도 들어보시고, 아 여기가 믿을만하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회원을 가입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10기약 센터에서 공동으로 10기약으로 갔는데 여러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한계약 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지금 유튜브로 공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카르 CTS라는 것은 현재 회원이 한 여기에서 좀 됩니다. 여기는 일반 리딩 방송이 아니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탑 트레이더 차트 즉 말하면 해외 선물 리더 트레이더가 탑 트레이더가 즉 말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CTS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동 카페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고 MCTS라는 것이 있어요. 수자동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거요. 이건 자동으로 가면서 자 추세가 났을 때 이 수동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나오죠. 리더 트레이더와 개인 투자자의 실계좌를 연동하죠. 뭘로 연동한다? CTS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복사 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제 쉽게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퍼레이드 방송, 요게 리딩 방송이에요. 에이프레이 들어오시면. 예. 그 다음에 코뎀 차트 스쿨은 우리가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이 우리 그 코뎀 트레이더는요,
해외 선물 철학과 심리와 그 다음에 차트 유형 매매 기법 등 핵심 특강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육이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교육 안 되고 여기 코뎀 인베스팅은요 센터 지원 회사예요. 자금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지원한 회사하고 그 다음에 코뎀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있는데 이렇게 딱 누르시면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최고급 과정입니다. 이러니 예, 저희들이 뭐 퍼레이드 뭐 등등 바로 가기가 다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해외 선물 책을 15권인데요 이건 제가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자카르시티에서 서울 여의도 센터가 있고 경기 용인 센터가 있는데 지역 센터는요 현재 10군데 중에서 7군데입니다 이게요 지금. 자, 서울 경기 지역, 그 다음에 서울 강남 지역, 강북 지역, 그 다음에 부산 경남 대구, 아직 대구는 해지됐죠. 예, 그 다음에 광주 전라 지역, 대전 충청 지역, 경기 용인 지역, 강원 지역이 없고 현재 제주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려 보시면은 이게 접니다 지금. 이게 저거 제가 쓴 책들이고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퍼레이드 방송은 리딩 방송이고 녹화 방송이고 코뎀 차트 스쿨은 차트 교육 방송이고 그 다음에 코뎀 차트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는 전업방송 CTS 트레이드를 위한 최고급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카르 CTS는 해외선물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좀 더 볼게요. 여기가 제가 쓴 책들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유튜브에 보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강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자카르 CTS죠. 자, 이 게시판에 방금 이건 내용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판단을 하세요. 요즘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벌써 CTS 운영을 거의 3년 가까이 했고 제가 차티스트로서 또 해외 선물 트레이더로서 제가 핵심 특강, 핵심 및 그 다음에 차트 유형 패턴 강의를 거의 3만 강의한 사람입니다. 뭐 근다해서 제가 월등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정을 가진 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송 오늘 처음 합니다. 자, 뭐 참고하시고요. 예, 많은 깊이 생각하시고 필요하시면요.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밑에 하단에 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거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전화 상담하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도 방문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